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진행하는 레코딩 타임스. 포커스라이트의 클라렛. 네. 이름 모르던 그녀. 그렇습니다. 스칼렛만 보다가 클라렛을 보게 됐는데요. 동생인지 여자친구인지 네, 가족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스칼렛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낙에 많이 알고 있는 그 네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앞에다가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합성어처럼 네네네. 클리어, 뭐 클린, 클래리티 뭐 약간 이런 뜻의 좀 명료하다. 사운드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접기사를 그렇습니다. 하나 넣어가지고 만든 말이 아닌가. 그냥 찾아봐도 딱히 뜻이 있는 단어로 뭐 나오질 않아요. 역사적 같은데. 그래서 깨끗한 스칼렛, 그래서 뭐 클라렛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런 않을까. 않을까. 상상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도 뭐 해태 같은 거죠. 네, 해태 나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포커스라이트의 여러 가지 뭐 라인업들 중에 저희가 이제 요걸 딱 타겟팅을 해드리기를 그 오디오 기능에는 관심이 많으나 실제로 인아웃을 물리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딱일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아쉬운 게 보면은 지금 뒤쪽에 보면은 뭐 인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 그 우리 인풋 요 아, TRS 말고 이게 XLR 밸런스. 네. 네, XLR 요 캐논 잭 자체가 앞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은총 씨나 저나 이제 썼을 때 가장 불편한 포맷이 그렇죠. 바로 이 포맷입니다. 제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렉에서 어쨌든 캐논 두 방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늘 마이크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인풋은 사실 캐논 4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타를 일렉 기타까지 집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아웃 물리적으로는 비추. 이것 때문에 짜증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나중에 갈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집에서 간단하게 보컬로 그 가이드 멜로디 라인 딱 짜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인아웃이라 이렇게 보시면 기타리스트 분들은 일단 이런 인풋으로 출발하지 마세요. 그냥 네, 무조건 4, 4인. 네. 네. 최소한 그냥 네. 캐논 4인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커스라이트 저희가 타겟팅까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했듯이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메이킹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클라비넷을 불러놨어요. 네. 클라비넷 여러분들 요 사운드 아시죠? 이거? 그건 드럼도 있죠? 요 소리 요게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좀 펑키한 느낌 할 때 요런 사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찾아볼게요. 네. 딱 이런 느낌이죠. 대동 따. 자, 비트 칼큘레이터. 동 따. 동 따. 아우 찰지네요. 98로 하겠습니다. 네. 키는 그냥 편의상 E마이너로 네. 가겠습니다.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나눠서 찍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꿀팁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자, 요렇게 킥스네어를 먼저 해 놓으신 다음에 요렇게 퀀타이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햇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요런데 이제 하이햇을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공간.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그렇네요. 뭐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커버 마지막 뭐 난리 났죠. 네, 느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주시는 네. 거죠. 느낌 가는 대로. 아,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보면은 퀀타이즈는 그 약간 그루브가 좀 사라지잖아요. 네.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에디트에 있나? 네, 여행 갔다 오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QBS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평생을 썼는데 여기 퀀타이즈 네.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퀀타이즈 한 50 정도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아 좋네요. 요 정도 딱 느낌. 이거를 퀀타이즈 스윙을 너무 또 스윙감을 많이 높여 놓으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되느냐 그러면 너무 쫄깃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약간 헐렁한 그런 스윙감을 주고 싶을 때는 퀀타이즈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로직에도 자. 기능이 있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필인만 딱 따볼게요. 퉁, 탕, 타둥. 네, 정말 이게 다네요. 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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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이 형이. 제가 괜히 스포스테이션 하자고 해가지고. 아니 뭐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키는 쉬운데. 그렇습니다. 자, 은종 씨가 아주 펑키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거 베이스 모릅니다. 그냥 막 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하는 거죠, 느낌대로. 네, 전 뭐. 베이시스트가 아니니까요. 네. 네. 좋아요. 지금 베이스 라이트 채널에다 하셨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부분은 뭐 안 들어도 되겠죠? 자, 이쯤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치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펑키는 사실 이런 재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타도 한번 가볼까요? 네, 뭐 기타 저희가 지금 뭐 앰프 시뮬레이터는 없지만 그냥 칠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뭐든. 아이고 이렇게 째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일렉으로 그냥 친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자. 날소리 그대로 한번 받아보죠. 뭐 아무래도 그죠? 날소리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에어 넣을 거라 지금 에어 네네. 넣어놓은 상태예요. 네. 이걸 또 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기타는 1988년산이고요. 제 깁슨 레스폴 오그 히스토릭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오그 히스토릭은 아니고.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근데? 아 오늘 저기 기타 셋업 갔다가 찾아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 생각 없이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네.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국 공연 가면서 이 기타가 워낙 이제 오래되고 이제 스튜디오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쓰시던 기타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컨디션 관리가 잘 됐는데 리플레이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프렛이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그냥 제가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로 셋업한 기타 은총 씨의 개인 기타를 가지고 오, 괜찮네. 네, 네. 네 그냥 가볼게요. 그냥 다이렉트로 꼽았는데 그냥 들을만 합니다. 가볼게요.
네. 막 치는 거죠, 막 그냥. 막 그냥 재밌게 쳤더니 뭔가 됐어요.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따구리까지. 네. 잘 들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실험 삼아 지금 방금 에어를 켜고 친 플레이거든요. 아, 에어를 안 치고 켠 플레이예요. 에어를 안 키고 친 플레이예요. 네. 이번에 에어를 켜볼게요. 네. 에어를 키고 녹음 받나요, 이제? 네, 에어를 키고 같은 플레이를 네. 한 번 더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오, 샤해졌다, 소리. 같은 자리에서 드릴게요. 갑니다. 훨씬 잘 들려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그냥 녹음 받으실 때도 이제 저걸로 받으세요. 그 에어로? 네, 에어 해가지고 받으면은 라인에서도 충분히 좋은. 저는 스트로크 사운드가 그 느낌이 좀 확실히 네. 이게 포커스라이트의 좀 차별화된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자, 에어 아닌 거예요. 이게 에어. 그러니까 이거 봐. 노예요. 에어 노에어 에어 네 확실히 이 받았을 때 딱 느껴지는 어떤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기분이 좋죠 근데 네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프리 두 개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슈퍼스티션을 네. 같이 연주를 해보면서 네. 클라렛 만나봤네요. 네, 클라렛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에어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클라렛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클라렛이 투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투프리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즈로 클라렛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인터페이스에 여기 클라렛 USB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투프리, 포프리, 에이프리, 그 다음에 옥토프리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게 아무래도 그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이엔드급이다 보니까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18i20이나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냥 많은 걸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가격을 줄인 것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110과 119의 차이는 좀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귀로 들릴 정도로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클라렛에서 한번 또 이제 구수 높은 것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드랍비트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해상도로 가질 수 있는 클라렛이셨습니다. 방금 전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야코딩 타임즈! 타임즈.